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네,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인가요? 22일 금요일입니다. 예, 항상 생방송을 사수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예, 정말 바쁘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은하차차는, 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억울하고, 또, 정말 서러운 전국의 을들의 그 방송이기 때문에, 무조건 생방송을 사수하자라는 가버릇도, 한 시간이 넘게 달려서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에 최고의 멋있는 남자 이명희 사무장님도 오셨는데요. 좀 이따가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옆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지난주에 게스트가 좀 늦게 왔고 엄청 저희들이 고생했잖아요. 오늘은 이미 오셨어요. 너무 행복해요. 예, 그리고 금, 토, 일, 올 월요일까지 연휴니까 예, 즐겁고 하지만 아주 뜻깊은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만 듣고 꼭 잘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 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쉬하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를. 자, 네, 금요일입니다. 불금이고 금토일 월요일 우리 부처님 오신 날까지 있어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세계 최장의 노동 시간과 비정규직, 세계 최악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재벌 대기업 횡포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하루라도 좀 더 쉬는 날, 월급은 똑같이 나오니까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거기다가 우리 장사 좀 하려고 그러면 임차상인들 얼마나 힘들고 비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산업재해, 거기다가 어쩌다 사로 나와서 장애인 되면 선천적 장애인들도 계시지만 후천적 장애인 훨씬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땅은 도저히 편견과 차별과 억압으로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원래 오늘 우리 게스트로 오신 만편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이명희 국장님은 정말 놀라운 게 장애인 단체 상근자였어요. 근데 틈틈이 공부해서 공인중개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다 보니까 이 땅의 상인들이 장애인 못지않게 쫓겨다니고 억압받고 차별받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장애인 운동을, 밤에는 임차상인 운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아예 이제 임차상인 단체에서 상근하고 계시는데 잠시 장애인 단체를 휴직하고 상근하시는 거라서 나중에 다시 돌아가시려고 그러죠. 자, 소개하겠습니다. 임혜국장님 인사해 주시죠. 근소리로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맘상모 맘편히 장사 오픈 상인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희라고 합니다. 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뭐 언제나 그렇듯이 예. 이렇게 항상
정신없고 이런 아침을 매주 이렇게 안진걸님이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되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젯밤에 엄청 술 먹었는데 네, 아, 새벽만 되면 눈이 떠져요. 으라짜짜만 생각하면. 네, 7시 반.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뭐냐. 아침에는 제가 아기 때문에 전화를 무음으로 해놔요. 밤부터는. 그렇죠. 근데 아침에 부재중 전화가 세 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고 안진걸님이 네. 오고 있나요? 라는 걱정 어린 멘트를 남겨가지고 제가 아, 뭔가 대단히 항상 걱정을 아침, 하시는구나. 네, 아침 7시 반이어가지고 의욕걱정이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가끔 못 오시는구나 늦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생방송이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우리 임혜욱장님과 저희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출석 체크해주고 응원해주시고 네, 네.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그 2008년 언제적 촛불인지 모르지만 2008년 촛불 집회로 네. 유죄 선고가 나가지고 걱정들 많이 해주시고 심지어 제 목소리 듣고 울컥하다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결코 쓰러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목소리 봤잖아요. 예, 재밌게 지내고 있고 어젯밤에는 또 한 사람 감옥에 보내고 왔어요. 저는 뭐 제가 안 가고 딴 사람 보냅니다. 우리 촛불교회 최은국 목사님 예전에 반값 등록금하고 쌍용자동차 해고자 돕는 집회 같이 하다가 네네. 저는 벌금이 안 나왔는데 그분은 벌금 200만 원이 나와가지고 벌금 대신에 노역 20일 사시로 아이고. 어제 종로경찰서로 제가 밤 9시 반에 입감시켜놓고 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구치소에서 맛없는 밥을 드시겠는데 저희는 밥도 안 먹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님 식사는 못 하셨죠? 아, 예, 뭐 아침에 예, 괜찮죠. 예. 근데 애가 아직 돌잔치 안 됐죠? 아니, 저는 이제 16개월 정도. 아, 그랬나요? 네. 엊그저께 제가 결혼식 갔었는데 벌써 16개월이면 허니문 베이비 전에 혼수 베이비였군요. 그렇죠, 네. 아, 예. 그렇죠. 허니문 베이비보다 혼수 베이비가 더 좋잖아요. 네, 네. 서로 또 이렇게, 이렇게 둘이 결혼한 것보다는 셋이 결혼함으로써 가정이 더 튼실해지죠. 그렇죠, 맞죠. 짱, 우리 네. 으라차차 청취자들, 국민TV 조합원들 또 아침을 뜻있는 마음으로 여는 네네. 전국에 수없이 많은 민주시민들께 맘상모 소개를 해주셔도 좋고 네네. 뭐 임혜욱장님 그냥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 예. 개인적으로도 매력적이고 좋으신 분이잖아요. 이거 지금도 이렇게 뭐 네. 올라오네요. 목소리 좋으시네요. 초대 손님 열에서. 아, 목소리 아주 네. 임혜욱장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굴도 되게 잘생긴 연예인처럼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TV 예. 방송이 아닌 게 아쉬운데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TV로 나와야 되는데. 아. 그 아니 아까 안진걸님이 이렇게 너무 과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그런 저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부동산을 하던 사람인 거는 맞아요. 아, 예. 좀 이 한 그 뭐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떼돈을 벌어보려고 부동산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망했죠. 결국 망해가지고 이제 뭐 예.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망하기 전에 제가 부동산을 하던 거의 마지막 쯤에 제가 손님으로 이렇게 가게를 얻어주신 분이 예. 이제 그 유명한 그 리쌍 건물에서 곱창집 했던 그 분이시죠. 한 2년 전쯤에. 아, 리쌍 건물? 네. 근데 이제 그 분이 네. 이제 그 장사를 잘 하고 있다가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쫓겨나게 돼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죠. 부동산을 제가 그때 손님을 넣어드렸으니까. 전화 와가지고 나 어떡하냐고 이렇게 아니 쫓겨나게 생겼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예. AS 차원에서 뭔가 아 이거는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AS 차원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때 제가 이제 안진걸님도 만나고 그랬었죠 네, 만나면서 이렇게 예예 예, 뭔가 아니, 뭔가가 좀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뭔가 유령 단체처럼 이름을 짓고 맘상모 맘편히 장사하고 푼상인 예. 모임 그런 뭔가 행사를 한두 번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막 예. 찾아오시고 막 오신 거죠. 이 우리도 쫓겨나고 있다. 우리도 쫓겨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였던 분들이랑 같이 뭔가 이렇게 세상을 좀 바꿔보는 이런 좀 활동들을 하자. 상인들의 힘으로 상인들의 권리를 찾는 활동들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맘상모를 했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부동산 할 때부터 이제 뭐 어떤 그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나 뭐 노들 장애인약 이런 데서 좀 활동을 좀 느슨하게 네. 좀 하면서 어떤 장애인 운동이랑 좀 연관이 있다가 막 상근을 하던 중에 이제 맘상모 활동을 했다가 중간에 또 잠깐 했다가 또 다시 원래 활동을 했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네. 그런 중이었죠. 근데 최근에 다시 좀 그 맘상모가 좀 되게 좀 뭐 하여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네. 잠깐 이렇게 좀 휴직을 하고 맘상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이 얼마나 될지는 네. 장애인 노들약 교사도 하셨던 거죠. 예, 예. 노들약 교사. 지난 여름에. 그때는 또 다른 주제로 제가 왔었죠. 그렇죠. 장애인 단체 분들도 한번 오셨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이제 한 번 더 오시고 싶어요. 네네. 광화문 네. 지하보도에서 지금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장애인과 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농성을 한 게 천일이 넘었어요. 천일. 네. 지난 와. 5월 17일이 천일이 돼서 이제 18일 월요일 날 천일 맞이 뭐 기자회견도 하고 예. 천일부터 농성 3주년 되는 날까지 가는 동안 95일 동안 이제 95일 전투라 그래서 예. 시내 곳곳에서 출퇴근 시간에
중증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예. 뭔가 이렇게 나와서 도로를 막고 장애인도 좀 같이 살자라는 이런 얘기들을 예. 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요즘에 되게 좀 핫한 그런 활동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러니까요. 계시고 맘상무는 맘상무대로 또 대단히 바쁜 4월달, 5월달을 예. 또 보내고 있죠.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약간 풍자해서 네네네. 마음 상한 상인들의 모임. 그렇죠. 예, 쫓겨나서 마음 많이 상한 네, 맞죠. 상인들 모임. 네네.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열심히 일했더니 오히려 쫓겨나는 사회. 네네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중소상공은 중소는 쫓겨나는 사회. 네. 여기에 대한 분노가 엄청 나신 거죠. 그렇죠, 맞죠. 네. 실제로 이제 마음 상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티가. 오, 예, 이제 맘상 모집. 오, 재밌네요. 제주는 곰이 부렸다. 제주는 곰이 부렸다입니다. 부렸다. 아. 이거를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좀 막 파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저희 사무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그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티를 보더니 자기도 하나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 왜 그러시나요? 이랬더니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아마 사장님 차로 좀 접촉 사고를 좀 냈나 봐요. 사고를 냈는데 그 뭐 수리비 안 받는 대신에 며칠 돈을 안 받고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옷을 입고 사장님 앞에서 이렇게 막 보여준다고 제주는 곰이 예. 부렸다. 얼마 전에 아~ 이제 저희가 이제 20일 날이죠. 어제 예. 이제 맘상모 이제 2주년 되는 날이라서 이렇게 생일맞이 연대 주점을 했는데 예. 몇몇 이제 또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아 우리도 이걸 입고 우리 뭐 이렇게 좀 국회에서 좀 다녀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예. 하시는 분들 계시고 예.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런 비슷한 경우에서 뭐 일터에서 뭐 예. 어떤 뭐 복지제도에서 뭐 삼터에서 쫓겨나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예. 것처럼 마찬가지로 네네. 이제 좋습니다. 이 세상에도 너무 마음을 많이 상해. 아무튼 열심히 사는 분, 함께 사는 분 있다니까 제가 너무 아침부터 힘이 나고요. 예예. 우리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은 마음 상모는 네. 임차 상인들이라면 예예. 또는 상인이라면 누구나 회원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도 후원회원 네. 또는 연대하는 차로 회원가입도 가능하고. 아 그렇죠 맞죠. 예. 엊그저께 그 가로수 우장창창에서 쫓겨날 뻔했다가 리쌍이 예예. 상생의 조치를 진행해줌으로써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우장창 후원의 밤도 한 거 보니 그렇죠. 후원금도 예. 받는 거죠. 어디 그렇죠? 가면 그런 계좌 같은 게 있나요? 우리 으라차차 청취자들은 마음씨들이 뜨거우신 분들이거든요. 아, 네. 예. 아, 너무 좋죠. 용광로 같은 분들이세요, 뭐, 용광로. 그 저희는 네. 그 다음 카페에 이렇게 맘상모라고. 예. 아, 다음 카페. 네, 오, 벌써 민중임님께서 네. 벌써 올려주셨어요. 뭐라 올렸죠? 맘상모 아, 카페 주셨어요. 맞습니다. 거기 가시면 회원값도 가능하고 후원회도 가능한데. 네, 감사합니다. 저도 10만 원을 보냈잖아요. 아, 네. 예, 제가 보통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뜯어서 보내주는데. 그 돈은 생짜로 제 통장에서 제가 보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애정이 이제 그런데 막 깃드는 거죠. 예. 네. 아, 무럭이님께서 최영국 목사님 노역했다니 모금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예, 제가 모금도 가능했는데, 그게 이제 벌금이 없어서 들어갔다기 보다는 네. 두 가지 의미의 항의가 있었어요, 최영국 목사님이. 반값 등록금이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복지, 심지어 이렇게 임차상인들의 피눈물로 호소, 이런데 무조건 집시법이니 업무방해니 일반교통방해니 막 벌금을 남발하고 구속하고 연행하고, 물대포를 하고 체력을 하니까 벌금을 못 내겠다. 이 빌어먹을, 정부와 그렇죠. 검찰과 경찰에 맞서 이런 겁의 의미도 하나 있고, 심지어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뜻 있는 시민들이 모금도 해주는데, 정말 이 땅이 얼마나 비참해졌냐면 1년에 4만 5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네네. 진짜 벌금이 없어서 노역을 하는 이분들은 그렇죠. 네. 항의 뜻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정말로 제발 누가 도와주거나 나라가 한 번만 봐준다거나 네네. 재벌 대기업 회장 놈들을 왜 이렇게 많이 봐주면서 이 죄 없는 우리 시민들 생활형 범죄 물론 좋은 일은 아니었겠죠. 네네. 근데 뭐 벌금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걸 못 내가지고 1년에 4만 5천 명 안팎의 시민들이 벌금을 대신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 은행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장발장 은행은 여러분 인권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만편 장사하고 싶은 사인들 모임 후원해야 됩니다. 네, 또 인권연대 벌금도 못 내는 분들 도와주는 분들 또 제가 어저께 그 이번에 촛불재판 유죄 선고 나오고 어제 그 노역 청구문 노역 준비하다 보니까 인권운동 사랑방 그리고 인권재단 사람 이런 분들이 정말 소중해요. 네. 우리 국민대 인권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서민들을 돕고 있는 이제 참여연대 같은데 이런 데 여러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댓글도 하나 남겨주시고 SNS에 칭찬 한번 해주시고 가능하면 5천원 만원이라 후원회원 해주시면 그게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 으라차차를 끌고 가는 힘이고 제가 맨날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
그래요. 맞죠. 이렇게 민중인 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사실 그렇죠. 그 벌금 장애인 단체들 또 벌금 엄청 나와요. 엄청 많죠. 예. 엄청 많죠. 이제 장애인들 잘 안 잡아갑니다. 왜냐면 잡아가면은 그 소위 말해서 이렇게 구치소나 이런 데 안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식이에요. 네. 근데 예.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이제 벌금 노역이 이제 10만 원이잖아요. 예. 이게 오르게 된 계기가 뭐 정확하게 그 계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작년 이제 4월 달이죠. 작년 4월 달에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였는데 이제 예. 박경석 대표가 이제 벌금이 엄청 많은데 저희도 장차련. 이제 예, 예. 요거에 대한 항의하는 의미로 이제 박경석 대표가 노역을 들어갔죠. 예, 서울 구치소로 노역을 들어가면서 그때 얘기를 했던 게 그 당시가 이제 그 황제 노역이 되게 막 이슈가 될 때였어요. 허재호. 그렇죠. 누구는 하루 오. 5억을 까고 5억 야. 맞죠, 하루에. 예, 누구는 하루 1억인지 5억인지 5억인지 얼마 까고 일이었죠. 누구는 왜 5만 원이냐? 요런 걸 하면서 이제 노역을 들어가서 실제로 살다가 나오셨는데 이제 중간에 예. 물론 많은 분들이 모금해 주셔서 이제 빨리 나오시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게 5만 원이던 게 10만 원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10만 예. 원이 돼서 어쨌든 지금은 좀 많이 낮았다 그러면 이상한데. 예.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네. 최은국 목사님께서 너무 네네.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만 원 이분 됐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네. 5만 원으로 하면 200만 원이니까 네. 40일을 살 수 있었는데. 그쵸. 맘상모 때문에. 맘상모가 아니라 전장현. 네, 전장현. 네. 전장현. 전국 장애인, 장애인 차별 철폐인데. 박경석 선생님. 10만 원으로 하루 벌금, 하루 노역이 해당하는 벌금이 10만 원 된 거예요. 그래서 20일밖에 못 산다고. 네. 푹 쉬려고 하는데, 왜냐면 밖에 있으면 일 엄청 해야 되잖아요. 네. 이분이 세월호 그 추모 광장에 그 붙박이 지킴이셨거든요. 네네네. 네, 네. 푹 쉬어야 되는데 20일밖에 못 쉰다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예. 뭐 죄송하게 됐네요. 그래서. 예, 아니요. 그러니까, 예. 오, 소풍하스님께서 사연 네. 올려주셨어요. 좀 이따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네. 무한대님께서 제주는 고민 부렸다 티셔츠도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올리셨죠, 야, 이거를? 아, 정말 예. 좋습니다. 예. 네. 디자인을 이제 페리테일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그림 그린 작가분이세요. 아, 페리테일님이? 예, 저희 이, 작가님인가요? 예, 저희 회원이신데, 남상모 회원이시면서 이제 되게 예. 유명한 좀 귀여운 이렇게 이모티콘 같은 게 생긴 모습이랑 좀 다르시죠? 예. 어쨌든 되게 귀여운 이모티콘을 많이 만드시는데, 예. 그분이 이렇게 그려주신 건데, 티셔츠 구입 문의도 카페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일반인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만 원씩 예, 판매하고 그, 있어요. 저 무한대, 그러니까, 아, 그럼 이제 회원가입할 수도 있고, 티셔츠 네, 티셔츠 좋네요. 구입도 좋습니다. 제주는 예, 예. 고미 부리고 돈은 뭐 알 수 없죠. 어디로 가는지. 네. 일부 예, 일부 뭐 임대인 분들과 그렇죠. 그래도 이제 우리는 항상 상생의 평화의 날을 만드니까 건물주 중에도 그래도 탐욕 부리지 않고 이렇게 임차사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렇게 타협 또는 네. 상생해 주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뭐 이를테면 저희가 통계를 좀 내봤는데 한 4% 정도가 이제 그 임차 상인 간의 권리금이 수수되는 거를 방해하는 경우가 이제 4% 정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중간에 받거나 그냥 내보내거나. 네. 그러니까 소수죠, 소수. 근데 네. 4%면 소수인데 전국의 자영업자가 600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 4%라고 하면은 엄청 많은 거죠. 그죠? 네. 4%면 24만 명이에요, 24만 명.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정말 여기저기 막 진짜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4%가 이제 작은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물론 이제 이 4%의 어떤 약탈적인 행위들을 막고자 이번에 법도 좀 통과가 되고 했는데, 그래도 네.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뭐 계속해서 좀 임대인한테 좀 상생을 요구하고, 그렇죠. 많은 임대인들이 좀, 예. 뭐 법이 바뀌고 나서도 좀 그런 변화들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뭐, 어쨌든 저희는 계속 함께 살자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죠. 이번에 상가 권리금을 이제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예, 예, 근데 예. 이미 계약 중인 것은 적용이 되는데 그렇죠. 계약이 끝나가지고 분쟁 중이나 쫓겨날 상황에 있는 분들, 명도 소송 당하고 있는 분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법 형식주의 논리 때문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예. 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2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저희가 상가법이 2년 사이에 두 번 개정이 되면서 실제 그분들이 다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네. 개정하러 막 다닌 거예요. 막 국회도 다니고 그렇죠. 뭐 어디도 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피부 흘리고 상복 입고 그렇죠. 뭐 그 현장 너무 뭐 잘합니다. 진짜 뭐 예. 추운 겨울날에 뭐 1인 시위하러 뭐 손가락 예. 해서 다니고 이랬는데 이제 사실 개정이 됐지만 정작 이분들은 예. 여전히 이제 강제집행 위기에서 전재산을 전재산이라기보다는 삶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모든 삶을 송두리째 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예. 내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원에 있는 수원에서 보용만두라고 있는데 되게 유명한 만두더라고요. 수원의 보용만두. 보용만두. 네, 이게 수원 예. 지역에서는 아주 그냥 뭐 만두의 어떤 만두의 뭐라 그럴까요? 만두의 신. 만두의 신입니다. 만두의 신. 예. 되게 유명한 만두인데 예. 보용만두 정자점이라고 있어요. 수원 정자 3동에 예. 있는. 거기에도 이제 되게 조그만 상가하고 정말 그냥 분식집인 건데
이제 건물주님께서 이제 거기를 내보내고 예. 거기서 이제 직접 처음에는 만두 가게를 하신다 그랬다가 지금 이제 뭐 다른 가게를 하신다 그러는데 나가라 그런 상황이고 이제 분쟁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5월 20일자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분이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당하면서 예.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내일 저희가 그 앞에 가서 또 이렇게 좀 같이 좀 살자 이런 걸 상생을, 외치는 상생을 예. 촉구하는 좀 행사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네. 장사 잘해갖고 임대료 꼬박꼬박 보증금 그렇죠. 잘, 월세 잘 내주고 네네. 심지어 장사할 때 우리가 또 올려드리기도 하잖아요. 법으로도 9%까지 올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 건물주도 이익인데 공인 중에서 해봐서 아시지만 예. 맨날 임차 상인이 이렇게 바꾸는 일도 그것도 되게 일이고 힘든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진상 맞죠, 맞죠, 어떤 경우에 네, 또 네. 진상을 만나면 임대료도 안 내고 그렇죠, 그렇죠. 소송비 들고 네.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예. 자기들 또 공인중개사비 꽤 내야 되고 그렇죠, 맞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이제 뭐 상권이 형성이 되었다 없다가 형성이 됐거나 혹은 뭐 좀 많이 발전을 했거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대인은 이제 다른 이익을 또 취하세요. 예를 들면 뭐 말씀하신 대로 월세도 이제 어느 정도 올려서 받으시기도 네, 하고 시세대로. 네, 네. 그리고 또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땅값이 오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이제 어떤 지대가 상승하니까 그 지가 상승분의 이익을 얻고 있는. 그러니까 앉아서 키울 때 돈을 버는 건데. 네. 그쵸? 근데 이제 이 법이 좀 미비한 점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이렇게 그냥 상인들을 뭐 5년이 되면 그냥 무조건 내보내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내보내는 게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예. 내보내고 나서 이제 그 공간에 사람은 나갔지만 공간에 남아있는 권리금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제 직접 장사를 하시든 아니면 직접 권리금을 누군가에게 받고 세를 주든 이런 형식들로 좀 이렇게 사실상 약탈을 했던 거죠. 근데 예. 이게 문제는 이제 이게 합법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런 상황이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하면 아, 내가 법을 어기는 게 뭐가 있냐. 지금 안 나가고 법을 어기는 건 당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던 건데 이번에 어쨌든 좀 부족하더라도 임차상인들의 영업가치, 권리금이 임차상인의 재산이다. 라고 재산권이다. 라고 법에서 명시를 함으로써 정말 많은 변화들이 좀 이제 생기고 있고 생기게 되었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이제 그게 대단히 크다고 보는 여전히 현행 상권 임대차 보호법은 5년밖에 그렇죠. 보호를 안 해주고 맞죠. 5년 지나면은 예,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빈털터리로 쫓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권리금은 돈 받고 나가라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내보내는 일들이 그러니까 뭔가 얘를 내보내고 내가 뭔가를 좀 그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 있어서였는데 이런 식이면 얘를 내보내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또 하면서 또 비슷한 상황인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가 내보내고 드리는 것도 이게 부동산 수수료가 꽤 됩니다. 꽤 되는데 내보내고 드러내고 이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월세를 잘 낼지 못 낼지 이런 것도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기존에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낼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아주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이 법의 좋습니다. 어떤 통과로 저희가 노리는 간접적인 효과고. 그렇죠. 까칠한 이주부님께서도 인사 남겨주시고 행복한 동의맘님께서 우리 맘상무 힘내시라고 네네. 아름다운 꽃도 올려주셨고요. 아, 인기 많으시네요. 모한대님, 끝내기리라님, 무럭이님, 용주마마님, 용기있는 겁쟁이님, 사도요한님, 네비도님, 뭐 정말 로즈님, 로니님, 블루벨벳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드니 안님이라고 허비에서 올려주신 분도 있어요. 시드니 안. 네네. 예, 고맙습니다. 시드니. 미국이라고 나왔는데? 예, 시드니 잘 있습니까? 옛날에 시드니 그 스크림의 여자 주인공 이름 아니면 시드니 네. 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자, 이게 지금 상담이 올라왔어요. 소풍 왔어요, 님. 여러분 혹시 상가 임대차 관련 상담 올려주시면 친절한 답변인데 제가 이미 읽어놨어요. 소풍 왔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야, 재개발. 네네. 지금 우리 권리금 보호도 안 되고 5년 보호도 안 되는 유일한 사례가 지금 재개발 아닙니까? 재건축. 네네. 재건축은 다행히 미리 통지 안 해주면 중간에 못 접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알고 들어온 사람도 좀 늦어질 거 됐는데 미리 나가라 하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재건축에서도 너무 금세 추진돼 가지고 재개발은 지금 이분이 8개월인데 재개발돼 가지고 얼마 보상을 못 받고 나가 지금 재개발은 최대 4개월치밖에 영업 보상금은 안 해주죠. 네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소풍아수님? 제가 이제 사연을 보니까 일단은 음식점 운영하신지는 오래 되셨는데 이제 사업자를 내신지가 얼마 안 됐네요. 역시 영업을 하시다가 하셨나 봐요. 그렇죠? 근데 보금자리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계셨는데 보상이 나온 거는 너무 작고 생활대책용지로 발표하기 1년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어야 자격이 된다. 그래서 답답하시다고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진걸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법은 임차 상인의 영업 가치를 재산권으로 인정을 하고 예. 사실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배경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있었죠. 말이죠. 있었죠. 아, 슬픈. 오랜 네. 기간 장사를 하셨지만 이거를 뭐 보상을 받아서 어디 가서 비슷한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예. 근데 이제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이 법에서 뭐 적용이 안 되는 뭐 전대차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신 분도 계시고 뭐 대규모 예. 점포라든가 등등등 문제가 되게 많은데 독소 저항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예, 현재 권리금이 보도인데 전대차하고 네네. 임대를 임차인한테 한 번 더 한 사람하고 그렇죠, 그렇죠. 좀 이따 말씀드리고 대형마트 안 되게 예, 되어 있는 예, 거죠. 예, 일단 요거를 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대부분 뭐 적용이 되지만 제외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 재건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재작년에 법이 개정된 게 재건축으로 인한 갱신 거절은 거의 강화가 돼서 사실상 이제 그 이후에 최초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제 5년 안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예. 여전히 5년 지나서는 그냥 갱신 거절이 아니라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럴 때 이제 보통 이제 5년 지나고 재계약을 거절한다고 할 때 이제 양도양수 방식으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는데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양도양수를 할 때 건물주가 나는 이제 재계약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사실상 이제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 예. 다음에 아 그럼 내가 권리금 내고 왜 들어가요? 이런 상황들이 오는 그러니까 거죠. 재개발할 거다 그러면 재개발이도 그렇죠. 재건축도 그렇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쉽게 말해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임차상인의 영업 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것들을 왜 또 싸워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은 예. 계속 사례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상인의 재산권이 보호돼야 된다고 하는데 예, 왜 이때는 보호가 안 되냐? 재개발 때는 왜 4개월치 영업이익이 이게 보상금이어야 되느냐? 뭐 이런 예. 것들을 가지고 또 싸워줘야 되는 거죠. 실제 이제 예, 법이 좀 달라서 이제 도시정비법이라 좀 다르긴 한데 예. 어쨌든 이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대차는 왜 안 되고 대규모 점포는 왜 안 되고 예. 재건축은 왜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싸워줘야 되는데 소풍화소회님도 그 많이 답답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예. 사실 지금은 크게 뭐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데 저희 맘상모에서 지금 막 그 활동하시고 싸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법 밖에서 싸우고 계세요. 예. 법으로 되면은 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이제 많은 부분 좀 바뀌곤 있지만 이왕이면 맘상모 회원이 돼주셔서 어떤 이런 추후에 예.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어떤 그런 투쟁을 하고 예. 개정 활동을 하는데도 좀 많은 좀 힘이 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안타깝고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재개발의 경우는 지금 현재 최대 네. 4개월치밖에 영업보상금을 안 해줍니다. 그렇죠. 용산 참사의 온인이었죠. 예예. 예. 근데 지금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제가 계속 오 임해국장님 사진이 올라왔네요. 네, 자유수호님께서 맞습니다. 이분 임해국장 맞습니다. 네. 댓글이, 그 예술적 향취가 느껴지시죠. 댓글이 막 수천 개 올라. 예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네. 예. 아무튼가 자 그래서 소풍하수님 맘상모로 연락 주십시오. 임해국장님 연락 주시면 되고요. 카페에 연락처 다 올려져 있고. 네, 네. 뭐 저한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연결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상 권리금을 못 회수받고 그렇죠. 초기 투자금도 회수가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심지어 재개발은 중간에도 5년이 안 됐는데도 네. 공익적으로 수용돼 버리면 네, 네, 쫓겨나야 네. 되는데 4개월치 준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4개월치가 예. 이제 그 용산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3개월치 영업 예, 보상이었다가 한 달 늘린 거죠 참사 후에. 용산 참사가 일어나고 이제 정말 그 많이 바꾸자고 예,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서 4개월이 됐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주던 걸 600주면서 참아라 이런 건데 그렇죠. 아주 큰 변화예요. 매덕을 들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비정하고 매정하고 불합리했을까요? 예. 그래서 일본은 보니까 뭐 퇴거 보상률을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그 외국의 사례들을 이제 저희가 예. 권리금 관련된 이제 법안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법제를 하면서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제 서울시에서 뭐 용역을 조사한 것도 있었고 했는데 예. 검토를 해보면은 이제 내용들이 뭐 다들 이제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이제 공통점인 점들은 뭐냐면은 어쨌든 권리금이 어떤 이름으로든 어떤 형태로든지 다 이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고받는 영업가치에 대한 어떤 이런 금전적인 가치로 예. 존재를 다 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예. 한다 뭘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내쫓는 거를 법이 보장하는 이런 나라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예. 많이 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고, 근데 이렇게 된 그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배경이라기보다, 근데 저희가 이런 임차상인들 얘기를 막 하면서 되게 억울하다는 얘기들을 하면은, 예. 사실 이제 주변에 계신 가까운 분들 뭐, 좀 많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면서 같이 활동을 했던 어떤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이건 좀, 좀 된 거 아니에요? 임대인 뭐 예. 괜찮았던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게 뭐 잘못됐다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어떤 그 임차상인의 권리라는 거를 얘기하고 사회적으로 이게 얘기된 게 이제 2년이 채 안 되는 거죠. 예. 수십 년 동안 쫓겨오면서 그냥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아, 어떤 임대인이 5년 동안 임대료 안 올리고 그냥 봐줬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봐줬다라면은, 아, 이 정도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예.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심지어 예. 상인들 사이에서도 아직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영업가치가 우리의 권리다라는 게,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합의나 인식들이 먼저 좀 이렇게 되고서, 이제 그 다음에 법과 제도가 바뀌는데, 예. 자연히 따라오잖아요. 근데 예. 이번은 좀 상인들의 절박함이 많이 좀 외쳐지고 반영이 돼서 법이 먼저 좀 바뀐 케이스인데, 예. 이제 이후에 어떤 그 시민들의 의식들, 사회적인 합의를 좀 높이는 것들, 예. 그러므로 해서 이제 불필요한 분쟁들을 좀 줄이고, 임대인들도 내가 하는 게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설령 법으로 문제 없다 하더라도 예. 아 이게 도덕적으로 어떤 상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지라면서 좀 그런 예. 사회적인 분위기들 만드는 게 좀 많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불효를 처벌하지 않지만 그렇죠. 불효에서는 안 되다고 아, 이야기하니까 맞죠, 맞죠. 예, 예. 법 이전에 상가임대차가 법이 엉망으로 되고 미비하지만 네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먹고 살게 해준다는 절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임대인 여러분 정말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소풍화세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맘상모로 연락드리겠답니다. 네네네. 카페 상담도 하고 카페 들어가시면 연락처도 다 있죠. 예예예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훌륭한 공인중개사 변호사님들. 네네네. 심지어 또 책도 나왔죠. 우리 김남주 변호사하고 네네네. 남윤 회원님하고 회원님이 예, 예, 예. 골목 사장 생존법이라는 책도 네. 나오고 출판 기념도 제가 준비하고 있고 훌륭한 책. 파랑님께서 을미년 을애미소 을아차차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권리금 보호법 통과됐는데 정말. 열심히 뛰셔서 예예. 간략히 그 내용하고 네네. 짧게 그다음에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예예예.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신다 했으니까 네. 짧게 소개를 해 주시면 우리 청취자들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뭐 말씀을 예. 대충 드리긴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상가법은 이제 내용이 이제 5년이 지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보낼 수 있다라는 예. 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전혀 이제 고민이 되지 않았고 예. 심지어 이제 5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뭐 환산보증금이다, 뭐 주인이 바뀌었다 등등의 예. 이유로 많이 쫓겨났었죠. 별별 경우가 다 있었죠. 그렇죠. 예. 이제 5년 이전에 2년 이전에 이제 2013년도에 법을 개정할 당시에는 실제로 이제 1년 만에 2년 만에 뭐 주인이 바뀌어서 예. 재건축한다고 예. 아니면 그냥 기분이 나빠서 내보내도 쫓겨나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예. 이거를 어느 정도 보완했던 게 2013년 개정법이고 이제 이번에는 예. 보완을 해서 사실상 이제 그때 빠졌던 뭐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 뭐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서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대항력, 네, 그렇죠. 임대인에 대한 예. 새로운 건물주에 대한 대항력 등등.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개정법이 개정된 이후에 최초 계약을 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5년은 어쨌든 이제는 정말 5년은 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는 맞아요. 네. 근데 5년이 지나면 여전히 네. 쫓겨난다라는 표현들을 저는 여전히 쓰는데 네. 그전에는 이제 빈털터리로 나가라고 했지만 이제는 좀 돈 줄게 나가라, 돈 받고 나가라는 여전히 가능한 상황들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쟤는 가장 철학적으로다가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임차 상인들을 내쫓을 때 5년 지난 상인들 경우 나가라고 하면서 네가 그럼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가 혹은 내가 피해를 보상해 줄게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그 피해가 좀 큰 물론 이제 이런 경우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돼서 좀 부족하지만 입법이 된 거지만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없거나 좀 영세한 상인들의 경우는 사실상 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이를테면은 뭐 지금 이제 법이 바뀌면서 제일 큰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상인의 영업가치, 권리금이 임차상인 것이다 라고 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제일 네, 큰 건데 네. 이거를 보장하는 방식이 이제 직접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회수 기회를 통해서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5년 지난 상가에 대해서 이제 그만 나가세요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렇다면 나는 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고 방해하고 됐어 내가 할래 혹은 뭐 됐어 계약하지 마라고 예.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예,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아이고, 소송 언제 합니까? 필수적으로 소송을 예. 해야 되고 소송에 따르는 게 또 이번에 법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감정 평가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예.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소송하고 뭐 감정 평가하고 이런 뭐 그 소송비 감평비만 해도 좀 대단하죠.
채소 몇 백은 들고 채소 뭐, 1년은 뭐, 들고 네, 한 돈 천만 원 가까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소소 기가 막혀요. 가업지만 네. 안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아이고. 보니까 이제 그 상가가 되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예. 이제 그 어떤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는 크지 않지만 내가 이 공간에서 뭔가 되게 소중하게 뭐 장사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는 공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뭐 시설 권리가 한 천만 원 정도 될 수도 있고 거의 없을 예. 수도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를 들면 뭐 월세가 지금 이제 많이 오르는 거를 5년 동안 제한을 할 수 있지만 네. 5년 넘어가면은 뭐 이 많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막 30-40%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누구는 와 어떻게 그렇게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엄청 많죠. 엄청 많은 거예요. 저기 일반 시민들도 50% 올려달라 네. 심지어 2배 올려달라 그건 저 전월세에서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죠.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러는 게 지금 뭐 이제 1억이던 전세가 2억으로 오르고 막 이런 상황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법제화되거나 이런 게 네,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 그래서 5년 지났는데 이제 나는 너무 장사를 잘하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 월세를 올려달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아, 당신이 나가지만 뭐 권리금 받고 나가세요라고 했는데 저 권리금이 형성돼 있지 않은 곳일 수도 있고 예. 월세는 뭐 그런 상황들에서 이분이 어떤 그 간접 보호 방식으로 어떤 소송을 통해서 회수를 하거나 이러기는 네. 되게 힘든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모든 임차 상인이 좀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맞습니다. 좀 그럼 여기서 권리금을 내고 네네. 들어간 경우는 회수가 당연히 이제 소송을 통해서 가능한데 권리금은 없었어요. 장사 하나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진짜 5년간 피땀 흘려서 연금까지 급상승시켜 놨어요. 네네네. 권리금은 내고 근데 권리금 내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예. 근데 이제 권리금이 형성되잖아요. 네네. 이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우리 안진걸님도 정말 너무 많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약간 헷갈리실 그렇죠, 수 있는데 그렇죠. 감정 평가나 하게 되는데 이 권리금을 뭐 내고 들어간 걸 보상하고 안 낸 걸 보상 안 하고 이 경우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권리금이라는 건 철저하게 이제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처음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내고 들어갔어도 이제 저희 회원 중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제 신촌이 이제 상권이 많이 예. 죽었잖아요. 예. 근데 1억을 내고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한 몇 년 지나니까 권리가 이제 푹 떨어진 거죠. 예. 한 5천만 원이 됐어요. 예.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임대인에게나 누구에게 1억을 내 돈 1억을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상인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이를테면 뭐 권리가 한 3-4천 했던 곳인데 지금 아무도 형성이 안 돼요. 내가 가게를 예. 빼려고 했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없어. 예. 이거는 뭐 어떤 동네 자체 상권은 살아있지만 어떤 뭐 시장 상황이 어떤 그 뭐 노동시장이나 자영업자 예. 시장의 변동으로 아무도 없는데 이거를 내 돈을 받아내려고 뭐 물어내라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그 당시 영업을 종료할 당시에 평가하는 권리, 영업 가치가 임차 상인이 거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 뭐 홍대 같은데 우리 최근에 이제 쫓겨난 세 번 쫓겨나신 회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제니스 카페라는 좀 유명한 카페가 제니스 있었는데 카페.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그냥 단독주택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카페를 5년 동안 하시면서 네. 그 동네 자체가 이제 상권이 됐어요. 야, 그 카페 권리금 때문에 네, 권리금 없이 들어가서 이제 뭐 시설 해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네. 이제 권리금이 대단히 높아졌는데. 네. 5년이 딱 되고 나서 주인이 이제, 아, 이제 좀 그냥 뭐 내가 하려고 라고 하면서 나가라 그런 경우죠. 그 존재하는 예. 권리금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인에게 귀속이 됐겠죠. 제 3자 앞세워서 뺏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좀 양심이 있으니까 3자를 앞세워서 뺏어갔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할게.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재벌 네. 대기업의 천민 자본주의를 배우셨네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예. 문제가 돼서 이제 이런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오케이. 예, 예. 예, 그 부분은 저는 알았지만 네네네. 헷갈릴까 봐 그러니까 예, 예, 시민들이 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예. 권리금 내고 들어가는 것만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느냐. 예, 예, 예. 그래서 권리금은 안 내고 들어가도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그렇죠, 그렇죠. 권리금의 가치. 그러니까 권리금 1억 내고 들어가신 분도 나중에 한 3천만 원짜리 정도로 평가 안 되면 수도 있는 거죠. 그 밖에 못 받으실 수도 예, 있습니다. 예, 예. 건물주한테 소송을 할 때니까. 네, 그 감정평가는 법무부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네, 그렇죠. 예, 법원에서. 약간 너무 약할까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소송을 좀 잘 해서 네. 몇 개 좀 선례를 잘 만드는 것도 있고, 뭐, 감정평가 기준 국토부에서 최근에 고시한 게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좀, 뭐 보완이라기보다 뭐, 좀 잘 만들 필요가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이제 아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소송을 가서 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사실은. 예, 많이 줄어들 임대인의 한다, 어떤 다행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그런 약탈적 행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고 다행이에요. 예. 그나마 다행. 이게 전부 다 투쟁의 메비우스. 끝없는 그렇죠. 투쟁을 전개해온 제가 그래서 별명을 지어냈어요. 맘상모. 네네. 임영욱장님. 투쟁의 메비우스. 끝없는 투쟁. 가혹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네, 그렇지만 그런 끝없는 투쟁으로 아, 정말 많이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저희에서 많이 힘들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저희 이제 그 개정되기 전에 네.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의 이제 가게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막 강제 집행을 막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보호가 안 되는 모습이죠. 그렇죠. 열심히 예. 투쟁했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보호가 안 돼. 계약 기간이 끝나 있었으니까. 예. 지금 이제 그냥 진짜 예. 쫓겨날 위기에 있어가지고 제가 예. 광고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말씀하세요. 그 종로구 청진동에 이제 그. 만복! 네, 만복. 종로구청 앞에 예. 있는 만복이라고 예. 있습니다. 청진동 2-4번지. 예. 꼬치구이 정정대포 만복인데. 종로구청 바로 앞에서 여러분 지나가면 바로 보여요. 예. 예. 이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이제 그 가게 앞에서 주무시고 가게 안에서 매일 주무시고 예. 저희 회원분들도 뭐 장사하는 와중에 가가지고 좀 시간 내서 잠을 자고 뭐 낮이고 밤이고 할 거 없이 같이 좀 있으면서 예.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집행을 좀 막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 계시고 싸우고 계세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하고 행사를 하는 곳이 이제 수원 정자동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보용만두. 보용만두 예. 정자점. 예. 예. 보용만두 정자점인데. 예. 보용만두 정자점의 경우는 이제 그 주소가 제가 좀 이따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용만두 예. 정자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언제 집행으로 올지 모르는 상황이 아, 돼버린 거죠. 이 경우는 정말 건물주의 상생으로 호소하고. 예, 예, 예. 가능하다면 지자체라든지 또는 지역의 경찰 같은 사람도 나서서 좀 중재라도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임차상인들 좀 살려달라 호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여기는 예. 이제 특히나 정말로 이제 주인이 이제 예. 자기가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월세도 계속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너무 예. 하시네요. 그렇게. 너무 이게 속상한 예. 거죠. 그래서 예. 이거를 뭐, 아,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진짜 모르겠는데. 근데 본인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늘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니까. 네네, 있을 수 이런 있죠. 이런 경우는 몇 년만이라도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분이 충분히 초기 투자비용. 네네. 그 다음에 영업값 상승시킨 거 받고 나가게 해주시면, 건물주 선생님도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렇잖아요. 평생 누군가의 원한을 산다는 거 얼마나 그거 섬찟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 이제 이게 그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저희 놀라운 변화를 예. 느낀 게 이제 실제 사례로 드러나는 게. 예. 가로수길에서 한 건, 그리고 소위 말한 또 핫플레이스죠. 그, 예. 뭐 경리단길 맞은편에 뭐죠. 그 해방촌에서 한 건인데. 예. 임대인이 그전에는 이제 계약기간 만료가 한 6월달, 7월달이래요. 둘 다. 근데 예.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예. 권리금이 꽤 많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예. 근데 법이 통과되자마자 막 열심히 알아보시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시세의 한 60% 정도, 50% 혹은 60% 정도 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예. 여기도 이제 대부분 다 자기들이 장사를 하거나 할 계획이었던 예. 거거든요. 요 정도를 내가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 예. 라고 연락이 온 거죠. 야, 옛날 그냥 내쫓던 거. 그렇죠. 예. 실제 이제 예. 소송을 가면은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직은 뭐 되게 애매하지만 예. 그거보다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낮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되게 우리가 바라던 효과인 거죠. 예, 예, 예. 근데 예, 예, 예. 이 보용만두 정자점 주소를 제가 이제 예. 확인했는데 예. 수원시 정자동 예. 876-8번지입니다. 이제 여기 되게 학교 있고 되게 조용하고 그냥 살기 정말 제가 가도 아, 이런 동네 좀 되게 이런 평화로운 동네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살기 좋은 동네예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또 상생을 외쳐야겠죠. 예. 어쨌든 이런 것들 세상의 중심에서 상생을 외치다. 네, 네, 투쟁의 메비우스 맘상모.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좀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사실 예. 이분들은 개정되기 전에 문제가 생겼겠다고 아무런 그런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너무 안타까운 사례죠. 좋습니다. 예, 예. 투쟁의 메비우스이시자 그리고 민주공인중개사의 선봉에 있는 임혜욱 장인과 여러분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오, 벌써 올라왔어요. 사도요한님께서. 네네. 보용만두. 네, 여기 맞습니다. 야, 예, 정말 예, 대단하십니다. 네. 저기가 만두가, 예. 만두가 정말 맛있어요. 아, 보용만두 네. 가야 되겠니까. 만복이라서 꼬치 먹고 소주 한잔하고 보용만두 가갖고 만두국 먹고 검콩, 콩국수도. 해장 만두랑 쫄면도 맛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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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지금 그래도 계속 우리 잡삐리 좀비님, 문광님, 애쓰는 나이님, 안양 아줌마님, 찌짤찌다님, 풀백님, 애별리고님, 이런 분들 계속 응원을 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문강님, 근데, 8시 10분에 출석 체크하면 안 되시죠. 제가 얼마나 문강님을 기다렸는데, 예,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네네. 자, 근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권리금 보호조항이 독소조항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독소조항. 예, 있죠. 황당한 조항, 그 몇 개만 또, 얼른 뭐, 좀 짚어주실래요? 일단 뭐 황당한 조항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 것 예. 같은데, 예를 들면 이거죠. 이제, 이를테면은, 뭐 방해 금지 의무가 이제 주인에게 있는데 양도양수를 하고자 할 때, 예. 근데 그 방해 금지의 예외 사유 중에 하나 있는 게 좀 예. 애매한 게 이제 예. 임대인이 어떤 그 비영리 목적으로 예. 1년 반 동안을 사용할 거고,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1년 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그 방해 금지 의무가 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청취자분들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그 단독주택을 어떤 뭐 카페로 이렇게 세를 통째로 줘봤는데 네.
나중에 이제 노후가 돼서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이 건물에 들어가서 제가 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경우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경우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좋겠죠. 내가 이제 몇 년 있다가는 이제 이 집에 좀 들어와서 살 건데 이제 지금 나가라 하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월세도 좀 동결하든지 좀 깎아주든지 하면서 좀 할 만큼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들어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싶을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없으면 어쨌든 주인이 뭔가 자기 비영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이를테면 1층에 상가였는데 트고 도저히 내 차가 맨날 딱지 띄고 뭐 긁히고 안 돼서 주차장으로 쓰고 싶다. 이런 용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간 조항인데 근데 이게 왜 독소조항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냐면은 그 실제로 이제 권리금이 월세에 이렇다면 1년 반이니까 18개월치의 어떤 그 나는 수익 월세 수익을 포기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쓰겠다라는 거죠. 실제 이제 되게 그냥 계속 비영리로 쓰겠다는 경우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이제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너무 이렇게 좀 뭐 틀어져 있거나 진짜로 뭐 얼굴 안 보고 막 쌍욕하고 이런 사이라면은 내보내는 대신에 내가 너한테 손해배상을 하고 이러느니 18개월 가게를 놀리고 만다.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놀려서. 그렇다면. 사랑방으로 활용한 다음에. 그렇죠. 권리금 나중에 더 내가 받겠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본 통계로만 그냥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월세보다 권리금이 몇 배일까. 그러면은 권리금이 평균 월세 30배가 통계예요, 이게. 언론에 나와 있는 겁니다. 30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회원들에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런 독소조항을 좀 빼려고 계속 좀 긴급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회원들 대상으로 조사한 거는 평균 53배였어요, 권리금이. 근데 실제 문제가 일어나는 지역은 한 100배 가까이 됩니다. 그 이를테면은 월세 200만원짜리로 5년 동안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사건이 막 형성이 된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땐 권리금 5천만원 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권리금이 한 2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월세도 실제로 한 3,400 가까이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전에 200만원 내고 장사하셨던 분이 3,400만원을 내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 인상 제한이 있으니까 했는데 장사를 할 수 있으면 월세를 올리고 하겠지만 안 되면 이제 회수를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권리금이 2억입니다. 그럼 임대인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200만원보다 2억이 100배잖아요. 진짜로 그 동네에 이미 상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 권리님이 이제 딱 감이 있으셔서 얘기하는데 동네 사랑방처럼 꾸며놓고 사람들 와가지고 뭐 담배 피고 자판기 커피 뭐 돈 받으면 안 되죠. 영리 목적이니까. 그냥 뭐 그렇게 뭐 예쁘게 꾸며놓고 이러면은 그렇게 1년 반 있다가 그 자리에서 누가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권리금이 더 형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게 독소조항이 있어서 이건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짧게 하면 그지 않으니까 이제 월세 200이면 뭐 그거 1년 반 놀리고서 그냥 놀려가지고 뭐 그렇게 해봐야 한 2천만 원 네네네네 최장 4천만 원도 안 되는 돈 내가 포기하는데 나중에 권리금 2억 자기가 또 제3자를 내세워서 받거나 그렇죠. 받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훨씬 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요거보다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추가 말씀 대규모 점포도 이제 그 이게 뭐 적용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법에서 대규모 점포는 권리금 적용 제외를 한다라고 해버린 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랑 마찬가지로 또 하나가 이제 전대차의 경우가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사례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제 이걸 조만간 저희가 이제 뭐 발표하는 기자회견 할 텐데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애국한양. 애국한양. 그렇죠. 국외 데모 나가면은 그렇다. 애국한양. 옛날 얘기를 좋습니다. 근데 한양대학교 안에 학생복지관 이제 한양 플라자라고 있어요. 지하철역 한양대학교 여기서 나와서 2번 출구 나가면 바로 있는 겁니다. 아, 옛날에 카페도 대단했죠. 있고 뭐 닭집도 있고 뭐 김밥집도 있고 빵집도 있고 오케이. 한양 플라자. 복사집 안경집 이런 데 있습니다. 지하철과 학교가 제일 가까운 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이제 그 한양대학교가 통으로 이제 전대차 방식으로 어디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다른 사람한테 임차인이고 또 그 사람이 그렇죠. 한양대가 임대인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자 전대인인 경우가 이제 미니스톱이었습니다. 미니스톱. 미니스톱. 네, 미니스톱이 이제 여러 군데에 세를 주면서 이제 잘 영업을 했었죠. 1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이 임대차 계약을 바꾸면서 이제 그 임차인, 그 전대인을 한양대가 이제 그 공개 입찰 방식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강한 자본력과 월세를 두 배로 올려준다. 그리고 우리가 6억, 7억 들여서 1층 학생복지관 1층을 통으로 리모델링을 해주겠다. 라고 막강한 자본력을 들이댄 비모 업체가 이제 입찰이 된 거예요. 이게 여기 동네 어디 커다란 뭐 역사에서 뭐 큰 어떤 쇼핑몰도 하고 이런 어떤 부동산 관련된 회사입니다. 비모 업체가 이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임차상인들은 그럼 초조하지 않습니까? 우린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분들도 권리금 되게 많이 내고 들어간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뭐 할 수도 있는데 뭐 일단은 인테리어를 새로 할 건데 자기들이 이제 인테리어 리모델링 6억 7억 들여서 한다고 입찰을 했으면서도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리모델링 비용을 내야 되고 네. 월세는 지금보다 한 두 배 정도 올라갈 거야 라고 네. 얘기를 한 거죠. 이분들이 이제 와 해가지고 맘상모를 찾아오시고 몇 번 제가 면담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근데 이분들이 정말 이제 낯빛이 이렇게 흐려지셨어요. 네. 계약 기간도 남아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네. 물론 이제 계약서에 이제 뭐 전 임대차 관계가 종료하면 이제 끝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진짜 이렇게 뭐 권리금 보호한다라는 법도 통과됐지만 전대차는 안 되고 네. 그 막강한 자본에 대해서 자기들이 뭘 할 수 없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학교 측도 너무 이게 도의적으로 이제 상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학교 안에 이런 어떤 그냥 자본의 어떤 논리에 따라서 예. 1층 누가 뭐 공사해준다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월세도 많이 낸다니까 오케이 하고서 임차인들은 어떡하나요? 그 전차인들은 예. 아니 뭐 알아서 그냥 뭐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대자본을 들이면서 예. 사실상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을 완전히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내몰고 있는 거죠. 그 온 임대차 계약 끝나면서 새로운 사경리 그렇죠, 그렇죠, 들어오고 그렇죠. 다 내쫓는 네네네. 근데 권리금 보호 적용 안 되는 안 되고 전대차 이분들이 예. 이제 다 생계형 세입자이기 때문에 이 학교 안에서 예. 알잖아요. 학교 안에는 또 싸게 팔아야 돼요. 그럼요. 커피도 1,500원씩 예. 팝니다. 그럼요. 저렴하죠. 뭐, 예. 근데 예. 이렇게 뭐 안경이고 뭐 다 이렇게 싸게 파는데 예. 이분들을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전대차가 사실 권리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대차 예. 대규모 점포 이런 게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예. 계속 빠지 말라 그랬던 그렇죠. 게 다 존재합니다. 권리금이 마트 예. 안에 빵집도 존재하고요. 예. 마트 안에 떡볶이집도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물론 이제 피해가 그 안에 어떤 특수한 논리가 있고 이를테면 뭐 밀리오레에서 옷가게를 내몰고 임대인이 거기 들어가서 카페를 차리진 않을 거니까 예. 임대인이 뭐 그거를 이제 뭐 옷가게 내몰고 거기서 내가 옷가게 할 만큼의 노하우가 없어요 사실 그런 데는 예. 어떤 그런 게 되게 특수한 상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권리금들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단히 큰 문제고. 그래서 우리 제가 참여연대에도 이제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그 최인숙 팀장님하고는 말씀을 나눴는데 예. 원래는 이제 오늘이 거기가 그 대동제 기간이어서 예. 대동제 기간에 가서 이렇게 빵 터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대동제 마지막 날은 그 파장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또 한양대 출신 동문 저희 회원이 계셔서 예. 들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내일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참여연대 등등과 예, 준비를 좋습니다. 많이 해서 그러면 한양대 예, 총장 면담 예, 요청도 하고 그럼요. 예. 애국한양 학생들 연대 투쟁을 그렇죠. 해보고요. 총학생이나 예, 그 학교에 있는 그 예, 예, 중고등 예. 학생들과도 연대도 하고 해서 예. 뭔가 한판 크게 좀 그러니까 벌여봐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요약하면 전대차. 예, 예. 그렇죠. 그 유명한 영화 국제시장의 꽃분이네도 전대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꽃분이네 전대차인지는 정확하게 아니요, 모르겠고. 꽃분이네 전대차예요. 확실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확실하게 몰랐어요. 이명희 국장님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지식이지만. 아니요. 제가 모르는 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네네.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 네네. 이런 데 지금 임차상인들도 적용 안 되게 바뀌어 있고 그렇죠.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계속 있죠, 그래서 있죠. 제가 투쟁의 메비우스다. 네. 투쟁은 투쟁을 하셔야 된다. 마음 편히 장사하는 네. 세상 올 때까지 계속 장사를 해야 되고 네. 이게 그러니까요. 딱 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네. 뭐냐면은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 중에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은 네.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가게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물론 잘 돼서 빼앗기는 것도 그게 더 속상하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그거 되게 속상하거든요. 안 돼서 팔이 달리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뭐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고 노동시장이 예. 메롱메롱한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예. 다 연관돼서 자영업자 시장을 건강하게 하려면은 예. 노동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등등등이 다 같이 해결해야 돼야 되고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장사도 잘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연금 문제라든가 예. 뭐 소득 문제라든가 예. 등등등 다 민생과 관련 있는 복지가 함께 가고 노동대책 잘 돼서 막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소비를 맞죠. 해야 되고 예, 소비가 예, 예. 미덕이다 이럴 때 이제 네. 쓰는 말인데 말씀하신 대로 아래로부터의 경제 민주화 메비우스가 될 수밖에 없네요. 투쟁의 메비우스인데 네. 끝없는 투쟁일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다녀야 되니까 네, 네, 네. 순회 투쟁의 메비우스 네. 시공간 쪽으로 다 메비우스예요. 가만히 보니까 네, 아까 들어보니까 네. 그 PD님이 그런데 안진걸님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 아닙니다. 동아시아에서 네. 가장 바쁜 예, 사나이와 저는 뭐 함께 투쟁의 메비우스를 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의 불사조. 예, 영광입니다. 투쟁의 불사조와 예. 함께. 아, 권고님께서 예, 예. 너무 늦었죠? 다운받아 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네. 정말 목소리가 아름답고 생김새도 연예인같이 생기신 우리 이명희 국장님이었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벌써 막 예. 시간이 너무 짧아졌어요. 시간. 그래서 언제 맘상문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장애인단체도 또 한 번 더 오셔야 네네네네. 되고. 그래서 자, 이제 향후 어떻게 우리 맘상모. 네네. 예. 맘상무 계획과 포부. 예.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투쟁의 메비우스라고 해주셨는데 적합한 표현인 것 같고요. 예.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긴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저희들은 예. 그 당사자들이 그 상인, 임차상인들이 세상을 바꾸자고 우리의 권리를 찾자고 얘기하고 예. 있는 거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모인 데가 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사례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법이 바뀌었어도 아, 이런 사례는 나는 쫓겨나는데 이런 사례는 피해가 있는데 라는 것들이 나오면 예. 계속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도 바꾸고 또 무엇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회적인 합의들
사회적인 인식들을 바꾸는 예. 활동들을 많이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투쟁의 중심지 이런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예. 에너지가 되는 예. 현장들을 지키고 투쟁하는 싸움들을 여전히 해야 되고 예. 보형만두와 만복 좀 꼭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보형만두 되게 만두 우리 뭐 문제가 됐던 라떼킹이나 이런 데는 일정하게 뭐 또 해결이 되어가는데 예. 라떼킹은 최근에 이제 예. 뭐 해결이 됐습니다. 그 유명한 카페 꼼꼼대 가르송길의 그 네네네네. 유명한 테이크아웃 드로잉도 예예예. 어 그 사이측 예, 선생님들하고 예, 협의 국면인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협의 국면 해결은 아니었죠. 예, 예, 예. 근데 협의만데도 얼마 다행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곳곳에서 지금도 여러분 임차 상인들이 고통받고 수난받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경제 민주화가 진정한 경제 활성화로도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맘상모 임영국장님 너무 아름답고 좋은 분인데 안타깝네요. 여러분 맘상모 카페에 가셔서 만 원이라도 송금하고 후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회원가입하면 더 좋고요. 자 그리고 계속 댓글도 더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맘상모와 맘펜 장사하고 하는 그날까지 네. 아래업대 경제민주화가 실현된 그날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투쟁의 메비우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보형만두에서 뵙겠습니다. 예. 네, 만복이죠. 만복. 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